휴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리는 눈비의 양은 적겠지만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현지 캐스터.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서울 등 중국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만 날은 온화해서인지 이곳 인사동에도 많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적겠지만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오고 가실 때 도로 살얼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이 남하하며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도와 경기 북동부에는 눈으로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중북부 내륙에 최대 7cm, 경기 북동부에는 1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오겠고요. 비나 눈은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눈비구름 뒤로는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밤에 수도권과 세종, 충북과 경북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쁜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따라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에서 25m에 달하는 태풍급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또 당분간 동해안에 강한 너울 까지 밀려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서울은 5도, 동해안과 남부를 중심으로는 10도를 웃돌면서 포근함마저 감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동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